시냇물과 홍시의 이야기. 시골의 작은 마을.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그 옆에는 큰 감나무가 우뚝 서 있다. 감나무에는 탐스러운 홍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어르신. 할머니의 손녀 도시에서 왔다. 민수 수연의 동생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 수연과 민수가 시냇가에서 놀고 있다. 민수야, 여기 물이 정말 깨끗해. 시내에서 보던 물과는 완전 달라. 우와, 물고기들도 많아. 할머니가 여기에서 물고기 잡으셨다고 했는데 진짜네. 할머니 미소 지으며 아이고 우리 손주들 즐거운가 보구나. 옛날에는 이 시냇물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단다. 어떻게요? 이 시냇물로 농사도 짓고 빨래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지. 이 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감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감나무 아래로 이동한다. 감나무에는 홍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할머니, 이 감나무도 정말 크네요. 저기 홍시가 너무 예뻐요. 할머니 웃으며, 그래, 이 감나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너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여기서 감을 따먹곤 했지. 홍시를 바라보며 할머니 나무에서 홍시를 따서 손주들에게 건네며, 자, 이게 바로 너희가 먹고 싶어 하던 홍시란다. 이 홍시는 해마다 우리에게 달콤한 선물을 준단다. 수영과 민수가 홍시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먹는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감은 처음 먹어봐요. 맞아요. 도시에서는 이런 맛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 자연이 준 선물은 정말 소중한 법이지. 이 감나무도 시냇물도 모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단다. 해가 지고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다.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다음에는 물고기도 잡아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늘 하루가 너희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 해가 지고 마을은 조용한 평화로 가득 찬다.